사돈의 팟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함께 구독 버튼 꾹 누르고 즐겨주세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뭐 하시는 거예요, 조롱님? 하늘팟이 불교 방송인 줄 아시겠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아니, 종교 대통합의 시대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하늘팟의 스님이 네, 오늘의 게스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수선원 선원장 우룽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하늘팟에 이제는 목사님을 넘어서 드디어 본격 스님 등판 엄청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스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로님이 좀 조사를 해보셨다고요. 네, 스님께서 이력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스님께서 참여하신 여러 행사 중에 핵심 이력들을 저희가 미리 한번 받아봤는데요.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 당시 49제의 주관 증명 법주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되게 생소하고 어려운 좀 단어인데 이게 어떤 활동이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숭례문이 그 2008년도 2월 10일 양력, 음력은 네. 1월 4일 날 불이 났습니다. 그 숭례문 화재가 왜 났으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화재 사건에서 인지해야 되는 어떤 점들을 국민 대표로 설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봐가지고 그걸 그 행사를 주로 했는데요. 2009년도에 장충체육관에서 세계정신문화대헌장 선포대회를 열었고 그때 명칭이 환시대 준비모임 대표로서 그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세계정신문화대헌장은 네. 정신문화의 새로운 일깨움을 갖다가 외치는 그런 선포대회였습니다. 아, 스님 지금까지 활동 이력만 좀 들어보더라도 제가 잘 모르지만 스님분들을 떠올렸을 때 보통 절 안에 계실 것 같고 그냥 좀 법경을 좀 읽으실 것 같고 많은 움직임 하시는 분들을 전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행동으로서 뭔가 보여주시고 실천하고 움직이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좀 뜻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좀 느꼈어요.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색 이력이 제 눈엔 좀 보였었는데 대전 교도소에서 또 교정위원을 맡고 계신다고요? 네, 그것은 오래됐습니다. 오. 네, 그건 27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 며칠 후에도 네. 지금 저 교도소로 또 가야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팬들이 많아요. 재소자들이. 아. 네, 영향을 많이 받죠. 오. 네. 주로 어떤 얘기 해주세요, 재소자분들한테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아. 마음 세계를 밝혀야 된다. 결국 영적인 정화, 영성 정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마음을 깨닫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으면 어떤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다른 스님들은 주로 괴리적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괴리보다는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마음을 어떻게 정화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출소해가지고 네. 교도소를 나가가지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갈 때 그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팬이 있으실 정도로 굉장한 움직임이 있으신 우리 스님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좀 앞서 들어봤는데 지금 두 가지를 들어봤는데도 이력이 정말 상당한 우리 네, 스님이신데요. 여기서 좀 그냥 궁금합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늘팟에 출연을 좀 결정하게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상 그 이 활동에 지금 종교 교류 활동, 성경 교류 활동의 그 팩터,
네. 네 실상을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신천지 교회에서 예. 열었던 행사, 특히 예. 최근에 만구초청 게시록 특강에 그렇죠. 예. 참여를 하셨다는 예. 이력을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죠? 예. 제가 그 행사에 참여했다 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그 관심들이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잘 몰라도 그 많은 분들이 저를 개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또 문화 예술 계통에 그 관련 기사나 영상들을 많이 이렇게 이게 반응이 왔는데 네. 댓글들 읽어 보니까 이게 신천지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서 좀 안타까웠고 이번 행사 같은 종교관 계류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을 알릴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또 유명해지신 데는 스님께서 또 소감문을 발표를 하시고 그 영상이 또 유튜브에서 나름 좀 떠들썩 했다고요. 예. 팬들이 자꾸 생기시겠어요, 스님. 소감문 발표할 때 제가 5일 동안 사바오 있는데 5일 동안 내내 밤잠을 설쳤습니다. 연습하셨어요? 먼저 작성을 완전히 했죠. 네. 해서 들어갔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상식이 조금 덜한 상태에서 적은 소감문이 됐더라고요. 근데 첫날에 이만희 총회장님의 강의가 첫날에 있었으니까 네. 그 강의를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깨달아버렸어. 그래서 이거 확실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소감을.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적었죠. 한 2시까지. 근데 그 다음도 또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음날 강의에 또 다른 게 많았어.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생기셔서. 또 고쳤죠. 그래서 4일 동안 계속 고쳤어요. 고치다 보니까 네. 우리 담당 그 도와주는 전도사님들이나 네. 몇 분들이 저 때문에 밤을 많이 설쳤어. 2시까지 적으셨다. 그때까지 당연히 못 주무셨었겠네요. 네. 전도사님들도. 그러면 그만큼 새로웠죠. 새롭고 새롭다기보다는 정확했다는 네. 거죠. 그 정확하니까 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감문을 그 정성을 좀 드렸습니다. 아니 네. 만구초청 게시록 특강 내용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소감문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될까.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게 완벽해야 되겠다. 네. 저도 완벽주의자니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했던 것까지 다 떠올려가지고 제가 중요한 것을 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개감요록은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데 정북창 선생의 용호결, 현무경 이런 것은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 경전들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해야만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저한테 이론을 안 달겠더라고요. 이거는 공격을 미리 방지된 거죠. 내가 이것까지 읽은 경우에 예언서에 우리나라 예언서에 이런 사항이 이미 예언돼 있다. 이걸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감문에. 예,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근데 봤을 때 팬도 많으셨겠지만 이렇게 종교를 아우르시고 또 종교에 대해서 깊은 식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분명히 개중에서는 프로 불편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티팬도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있었습니다. 댓글을 좀 유독 보시다가 좀 불편하셨던 댓글들이 있었다고요. 굉장히 불편한 댓글도 있었죠. 어떤 댓글들이 있던가요? 대쪼고짜로 스님 돈 받았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거 저희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스님 돈 받았냐는 바람에 그리고 다른 댓글을 다른 쪽으로 좀 읽어보니까 인터넷상에서 그 신천지나 무엇보다 총 회장님에 대한 공격이 좀 도를 넘친다. 내가 직접 참여를 해본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분들이 전혀 모르고 지금 근거 없이 네. 예, 근거도 얼토당토 없는 그거 참 근거 없이 그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분들도 종교인인 것 틈엔 안 할 건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싶은 정도에 왜 이렇게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네. 지금 이 시대에 종교 상관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평화로 가야 되니까. 네. 네. 예. 자, 또 이제 사실 뭐 저희가 뭐 진짜 돈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 돈 그렇죠. 받으셨어요, 스님. 이거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 하늘파 청취자분들이 제가 사실 이 댓글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아유, 또 누가 돈 먹고 나왔네. 약간 이런 댓글들이 자꾸 다셔가지고. 네. 이런 한 장도 받은 적이 없고요. 어. 하늘파 네. 출연료 받으셨습니까? 네. 이런 한 장도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죄송합니다.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또 네. 그런 기회도 없었고 이런데. 주고 받은 게 없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스님께서 경험해 보신 신천지는 인터넷에 그런 뭐 여러 비방들이 있잖아요. 그런 카더라와 좀 어떤 점이 많이 달랐는지 오.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밖에서 보던 신천지에 대한 인식이 제가 신천지에 대한 이런 확실한 인식을 했었으면은 제가 뭐 그까지는 안 됐겠지만은 신천지인이 돼야 될 정도로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그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스님의 발언을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계가 온다. 그 자꾸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학생 때부터 예언서를 읽었어요. 뭐 손에 잡히는 대로 그 뭐 또 관심이 있잖아요. 사춘기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 정신적인 그 관심 속에 뭐 그때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게 자꾸 잡히더라고요. 근데 예언서도 읽는 도중에 기초 신학 서적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두 가지 단어가 딱 꼽혀버렸어요. 그냥 하나가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하느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남미의 그 해방 신학을 주도했던 분인데 까마르 대주교라는 그분이 이제 사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언컨디셔널 거기 단어에 딱 꼽혔고 네. 또 하나는 콩그러레이트라는 이 단어인데 그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 일치화 운동입니다. 일체 운동인데 그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교회나 어떤 종교 종단에서 그 자기가 추구하는 종교 활동은 특수성을 유지를 그대로 하는데 방향을 일치시킨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있던 신학 용어였어요. 네. 근데 신천지 활동은 지금 이 우리 특히 교류 종교 교류 활동은 그게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이번에 아까 또 앞서 총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또 바뀌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아마 또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총회장님의 말씀을 좀 들었을 때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우선 첫째는 요한계시록의 그 요지를 아주 쉽게 말씀하신다. 귀에 쏙 들어올 정도로 아주 쉽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거는 감명받은데 그 이전에 총회장님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그 인식의 태도랄까 이런 건 저를 먼저 와닿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상당히 진실하다. 이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 거짓된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말하는 삿된 말하자면 어떤 자기 주장에 몰입한다든가. 이러면 뭐 주의 주장에 이렇게 강하게 이런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흔히 얘기하는 좀 꼰대 같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 자기 주장을 그렇게 막 주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로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정말 사람들을 걱정하는. 네.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고 나서 다 이제 알게 됐지만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에 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끌어야 된다는 그러한 아주 간절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거를 타 종교 지도자이신 스님께서 느끼셨단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진실함이 근데, 정말 들어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겠네요. 그분한테 딱 처음에 딱 강의를 시작하는데 영적인 빛이 확 뒤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해를 해보니까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야
예수님의 영성체가 영체의 그 이 광명이 같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느꼈거든요. 네. 네. 또 스님께서 서강대학교 또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무역학을 공부하시면서 또 카톨릭 신작생으로 신학을 또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 서강대학교가 로마 카톨릭 소속의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반동 종교에 의해서. 네. 이 종교에 의해. 기독교와 불교 이 두 네. 종교를 모두 경험하신 입장으로서 보신 또 신천지는 어땠는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이건 진짜 스님만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신 거니까. 저는 신천지를 통해서 특히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인식을 확실하게 됐다고 저는 그 개적으로 영적인 측면을 제가 좀 인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 의한 그 이제 이렇게 계시에 의해서 이제 실현되고 실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이 세상에 이 지금 우리 그 이 일반 이제 이 인류한테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총회장님이 실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제 실상으로 실현시켜야 되거든요. 그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설명만 들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난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대담할 자격도 없죠. 그런데 아, 이건 확실하구나. 그러면은 종교의 구별을 떠나서 세상에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분명히 해결할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한테 닥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제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건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다. 아, 종교의 근원으로 가보면 다 일맥상통한다. 예, 다르지 않다고 봐주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네. 불교에 대한 더 깊이를 더 하게 됐다. 이게 굉장히 고마운 거죠. 불교에 제가 우리도 경전을 공부하고 하지만은 네. 그 실상하고 조금 개념이 조금 어렵죠.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그런데 그 깨달음의 실상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배웠을 뿐인데 불경의 깊이가 깊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죠. 그러면 스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불교에서도 열심히 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한테도 좀 성경 말씀을 배워보는 걸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 실천 어떻게? 뭐 성경 말씀 한번 배워봐라.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워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미 하고 계시군요. 네, 계시록을 무시하지 말고 계시록 공부를 하라. 이거는 저희가 시킨 말씀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쯤에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너무 신천지랑 요한계시록 가르쳐주는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면 좀 안티팬들 조금 생기실 수가 있어서 저희 오히려 염려가 되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또 27년간 대전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선빵 출신이란 말입니다. 교학을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선을 위주로 한 선임이기 때문에 선을 위주로 하면은 실상으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깨달음이. 그 체험한 바를 나는 여러 사람한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법문을 하는 것도 전부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경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어떤 상태로 가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조건 14만 4천 그 조건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신천지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예? 불교로 말하면 거의 깨달은 수준까지 가야 된다. 네.
깨달은 수준은 제일 마지막 수준이 뭐냐면 일생 보처 보살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생만 더 윤회를 하면 다음 생은 부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한 말인데 그 상태까지 깨달을 정도가 돼야 14만 4천이 되지 않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해서 그 뜻을 또 불경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네. 더 깊게 와닿으셨나 봐요. 그럼요. 와. 그건 깨달은 것을 깨달았다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네. 도를 깨달았으면 도를 써야 된다고 도를 행을 해야 돼요. 부처의 도를 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 행이 네. 행이란 말을 하면 행은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 내가 도를 닦았으면 도를 실천해야 된다. 네. 그 실천하는 것을 이미 기준을 이미 펼쳐놓은 것이다. 네. 네. 그걸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면은 22장, 21장, 22장 정도를 보면은 그게 이제 이 거룩한 성에 대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은 거의 아미타경, 우리 불설 아미타경이라고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우리 그 기도에.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극락 세계에 대한 표현하고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만 들어도 요한계시록을 또 많이 깨달으시고 또 그걸 또 불교와 또 불경에 많이 또 이렇게 접하셔가지고 더 큰 깨달음으로 이렇게 또 느끼시고 계신데 네. 그런 스님께서 또 만나보신 우리 신천지인들의 모습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주변에 좀 신천지 성도님도 꽤나 좀 많이 만나보셨겠어요, 스님? 예. 듣다 보니까 많이 만나뵀는데 좀 무섭지 않던가요? 아유, 폭행하고 전혀... 감금을 한다든지 스님을 아이고 뭐 그런 돈을 뜯어간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뭐 인터넷도 아직도 듣고 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참나 참나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 대한 신천지인들의 인상은요 너무 좀 그 진실하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영적인 것을 좀 본다고 했잖아요. 순수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초지일관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초지일관하고 그리고 헌신적이다는 거. 그 어떤 공부한 바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실현시키려고 활동한다. 도를 깨달았으면 도를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하고 있다. 다. 근데 거의 다 비슷해요. 흐름이. 그래서 도대체 제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 조직이란 것이 어떻길래 이렇게 이런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참 순수하고 진실하다. 오. 그리고 신념을 갖고 있다. 확신. 예.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는 다 이것으로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난다고 하죠. 예. 그런 그렇죠. 성도님들의 모습이 한두 명이 아니라 또 공통적으로 보였다. 예. 그 스님이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예. 말로만 하는지 실천도 하는지 이걸 되게 열심히 보시는 것 같거든요. 시험을 해봤어요. 시험까지. 어떻게 시험까지 해보셨어요? 일부러 이제 딱딱하게 대하고 뚝뚝하게 해보시고 일부러 관심 없는데 백백거리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안 좋게 받아들이고 그다음부터 뭐 갈라지긴 이렇게 될 건데 전혀 그런 것을 다 수용을 하더라고요. 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네,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를 왜 이런 가치를 이 사람들 갖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버리고 또 총회장님을 먼 데서 보고 네. 또 이제 저는 MOU까지 대표로 MOU까지 맞았거든요. 네. 가까이 돼버리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혹시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신천지교회에서 시온기독교 센터를 정말 매달 몇천 명씩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만 하더라도. 예, 예. 근데 들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예. 요한계시록 굳이 내 인생이 필요할까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스님의 조언입니다. 자기 미래도 포함되지만은 결국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각 개인한테는 그렇죠. 자기 자신의 미래는 곧 세상의 미래하고 직결됩니다.
그 세상의 미래가 궁금하다고 생각하면,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궁금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종교를 떠나서 종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는 어떤 종교가 다르더라도 요한계시록은 아주 구체적으로 실상적으로 이것을 구술해 놨다는 거죠. 계시를 해 놨다는 거죠. 그야말로 계시란 것은 실현돼야 계시가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근데 실현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 확신을 갖고 에너지를 결집해 줘야 네. 그 실현이 더욱더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인류를 위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에 대한 평화와 그리고 정말 영적인 차원 상승을 바란다 그러면은 다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예. 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워본 입장에서 정말 강추한다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네, 이거를 저희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스님 너무 좋은 얘기 자꾸 해주셔가지고 저희 좀 악성 팬들이 좀 계시거든요. 댓글에 뭐만 해도 거짓말한다 그러고 안 믿어줘요. 그거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스님으로 보통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무문관 수행을 했거든요. 무문관 수행이라고 밖에서 문이 잠깁니다. 잠겨가지고 지금은 3년 코스인데 저는 그 당시에는 무문관 관리를 했지만 5개월 코스로 지금도 저 계룡산에 가면 갑사 대장암에 그 코스가 있어요. 그 지금도 그 아주 이 우리 조계종에서 지금 조계종 스님이거든요. 조계종에서 그 어떤 아주 특별한 그 코스가 있습니다. 참선 그 수자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중간에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있을 때 관리할 때 세 사람이 미쳐서 나오고 내가 관리를 조금 그 변경이 될 때 두 사람이 죽어서 나왔어요. 스님이. 그건 왜 그러느냐. 그 중간에 영적인 경계를 돌파 못하면 그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냥 산채로 그냥 땅에 파묻히는 경험을 했거든요. 영이. 사람 듯이 유체가. 그럴 때는 그 심장마비가 바로 와버린다고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 이제 그러한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제 그 타파를 하고 넘어올 때 세상이 전부 빛나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은 전부 빛나는 영체다 하는 것을 보고 다이아몬드 같다.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 말하는 오도성을 내게 됩니다. 오도성 깨달음의 노래 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사람들 네.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보려고 하는 마음 없이 보아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들어야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 요 말을 이게 금방 이렇게 퇴득할 수 있으면 그런 분은 깨달음의 길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 경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았지 않은 경계와 깨달음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본 사람, 체험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스님께서는 이미 좀 체험을 해본 입장에서 체험해본 상황에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정말 일반 사람들한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길을 안내해놨다. 네. 아니, 듣다 보니까 그 도대체 그 들으셨던 그 말씀 그 과정이 어땠길래 그 만국초청 계시록 특강이 어땠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공개를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다 들어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 들으셨죠? 네, 목요일에 다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네. 오늘은 이렇게 아쉽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